미통당 정권과 떼어낼 수 없는 사이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댓글이나 검색어 미통당은 응답하라. 공범이에요. 미통당도 공범이다. 공범이죠. 당연히 그렇죠. 왜 선긋기를 합니까, 미통당? 정광훈은 정치인이라고 보거든요. 그를 키워준 건 누군가? 저는 이거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정광훈이를 키워주고 우리가 황교안이가 당대표 되자마자 정광훈이랑 둘이 광장에 뽕 맞아갖고 같이 손잡고 어떻게 보면 미래통합당의 당대표와 같이 당대표급으로 같이 돌아다니게 하고 그랬던 건 미래통합당의 책임이에요. 근데 맞습니다. 예. 미래통합당은 지금 선긋기를 하고 그리고 홍문표 의원은 직접 참여도 하고 죄송합니다. 김진태 의원도 그 자리에 올라가서 얘기를 하고 민경 멍게 또 올라가고 이런 것들을 보면 정광훈과 미래통합당은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제 많은 분들이 분노를 했습니다. 코로나 확진은 엄청나게 지금 확산돼가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 흔치 않거든요. 굉장히 단호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범국가적 역량 총동원해서 코로나 확산 저지하라. 방역 방해하는 일체 위법 엄단하라. 국가 방역에 도전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강제수단 동원해서라도 법치 확고히 세우겠다. 이거 문재인 대통령이 웬만하면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랑제일교회에다가 이제 딱 얘기를 하시면서 국민 생명 위협 도저히 용서하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그 8.15 저는 국가 전복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저는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화나는 건 저거예요. 여태까지 전 세계에 찬사를 받으면서 정말 질병관리본부의 그 노력과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보다도 경제 활성화 정책도 동시에 펼치면서도 진짜 국민의 생명과 안정을 최선을 다해서 방역을 하면서 세계 찬사를 받았는데 그게 이런 정광훈이라는 사이비 교주와 어떤 이런 정치인 목사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픈 거거든요. 저는 종교 탄압이 아니라요. 종교 탄압 이상의 것도 어떤 공공의 영역을 파괴하는 행위는요, 이거는 법으로도 규정을 할수 있어요. 제가 보면 종교의 탄압 우선, 그러니까 먼저이긴 전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공공성이거든요. 공공성을 파괴한다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제한적인 행위를 국가가 취하는 게 맞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 화가 나요. 네. 헌법 35조 2항에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몇 가지가 있는데, 바로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국민의 안전, 그렇죠. 공공복리, 사회질서 이렇게 몇 가지 요건이 있는데, 신천지 사태를 보시면 지금 거의 비슷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이만희 씨랑 정강훈 씨가 시작은 비슷하였으나 그 끝은 심히 똑같으리라고 가고 있습니다. 실제 신천지 발 때문에 31번 슈퍼 환자 알고 보니 신천지였고, 지금 80% 넘는 대구 경북의 그 정확한 실체적 진실이 방역 체계를 믿지 않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종교활동이라는 이름으로 국가 방역체계를 무력화시켰던 신천지 교인들이거든요. 지금 똑같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800명 조사했더니 4분의 1인 200여 명 이상이 확진자 됐다는 건 굉장히 무시무시한 겁니다. 거기다가 우리 교회에다가 바이러스를 마구 퍼뜨렸다는 정말 제정신이 아닌 멘트를 지금 정강훈 씨가 하고 있어요. 아무튼 신천지 일당들, 제가 말하는 건 주로 이만희 씨를 둘러싼, 그 다음에 이 정강훈 씨 일당들은 종교인이 아니라 사이비 정치 집단 같은 행위를 요번에 했고,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K방역 무력화하려는 테러리스트들이에요, 본인들이. 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또 우리 촛불 시민에 대한 적개심이 어느 정도냐면, 욕을 한 다음에 침뱉어 침뱉어 코로나 걸려라라는 게 동영상에 나오는 걸 보면, 맞아요. 이 분들의 이 상태가 광기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실제로 바리케이트를 여러 명이서 다 무너뜨리고, 전철역 그 막아놓은 것다 우리로 그 힘이 보통이 아니세요. 그 거의 연배가 많으신 분들인데 거의 그걸 들어올려서 밑으로 들어왔죠. 그다음에 경찰차 유리창을 부쉈죠. 중간에 하나 일장기가 등장한 것은
한미일 상호 공고 체제 강화자 얘기라고 이제 면피 삼아서 변명을 할 수는 있지만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장이가 또 등장을 해서 이 사람들의 수준이 아까 말한 김원웅 광복회장의 너무나도 당연하고 원칙적인 말에 발끈하는 미통당과 조중동과 똑같은 지금 짓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뭐가 될까? 광복절에 일장기가 거리에서 휘날리는 거 보는 건 그거보다 더 언짢을 순 없어요. 그럼요. 마음이 부글부글해요. 진짜. 이스라엘기도 있고 미국기도 있고 이해한다는 거죠. 근데 뇌가 있으면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기본이 안 돼 있는 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흔들 게 따로 있지. 광복절에 일장기 흔드는 게 제정신이냐고요. 이게. 이나 다를까 모든 언론은 사랑제일교와 정광훈 극우 집회들 그 거기에 사실 이 뉴스의 핵심은요. 거기에 참여한 정치인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현직인 홍문표. 그렇죠. 만약에 민주당 의원 중에 저희가 검찰 윤석열 사태 집회를 했는데 거기에 만약에 민주당의 어떤 의원이 나왔다 봐요. 24시간 떠들 거예요. 정말 그 정도로 갈 정도의 마시간 분은 아직은 안 계시고요. 그 정도까지. 그러니까 제가 보면요. 오늘 중앙 조선 동아 일제히 기다렸다는 듯이 나흘새 617명 수도권 방역이 무너졌다예요. 결국은 원인을 얘기하지 않고 드디어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도 코로나 확진이 시작됐다. 무너졌다. 기다렸다는 듯이 일제히 방역 무너졌다.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중앙일보 나흘새 617명 수도권 방역이 무너졌다. 동아일보 그 다음에 세계일보 사흘간 548명 폭증 수도권발 팬데믹 공포. 원인은 풀어준 사법부 그 판사와 여기 여러분들이 박형순이라고 또 이름까지 이렇게 써주셨는데 그 다음에 돈 없는 조선일보 경향 광화문 집회 감염 확산 이어지나 이거는 뭐 나쁜 건 아니에요. 네. 경찰력 동원했으면 또 탄압했다고 반드시 프레임으로 공격했을 그런 언론들이죠. 안전 문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적 위기인 전 세계에서도 감당이 안 되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정말 잘 막고 계셨죠. 질병뿐만 아니라 뭔가 국가가 존재한다는 느낌이 들었죠. 체계적으로 차단을 하지 않으면서도 전 세계가 감당하는 방역을 했죠. 다시 정관과 그의 어떤 종교인을 앞세운 미래통합당이 배후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SNS에 트위터랑 페이스북을 보면 조금 잡혀서 가을 때 각 분야에 조금 풀리려고 해서 기대했던 자유직업들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지금 굉장히 분노하고 있어요. 맞아요. 이것 때문에 거리두기가 지금 2단계에서 3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일주일 동안 이 확진자 추이를 볼 때 정부로서는 3단계까지 갈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수도권에 2단계까지 발령이 돼 있는데 만약에 그러면 진짜 우리 전국의 자영업자들이 그나마 잡혀가고 가을에는 학교도 조금 더 전반기보다는 더 많이 열고 관계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각종 학원에 뭐 음식점에 식당에 대한민국이 얼마나 자영업이 많습니까? 이 사람들 때문에 지금 분노의 게이지가 엄청 상승했어요. 중대본이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오늘까지 312명인데 사랑의 교회 이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은 신도 명단 누력하거나 역학조사 방해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5년째 교인 명단 모두 다 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방해한 적 없다라고 할 때 검찰이 투입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방역 당국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측이 제출한 명단에 전광훈 목사 이름도 빠져 있다고. 확실치 않다라고. 검찰이 이런 거 압수수색해갖고 지금 발 빠르게 수사해야죠. 오늘의 핵심은 이제 정광훈이의 보석을 검찰이 취소하고 전격적으로 조국 장관 수사했듯이 사랑제일교회 다시 수사하고 검찰이 할 일은 그런 거예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공공의 안녕을 위해서는 국가의 권력을 쓰라고 그런 권력을 주어준 게 검찰의 임무예요. 엄한 사람 표창장 뒤지라고 특수부 20명, 30명, 200명 동원해갖고 밤낮으로 뒤지는 그런 게 특수부 관리 아닙니다. 이제는 특수부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금 검찰의 힘은 이렇게 전 국가를 전복시키려는 세력들이죠. 공공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이런 자들에 대해서 엄벌을 해야 되죠. 사법부도 이런 자들의 보석을 취소한 것을 다시 제대로 사법부가 잡아줘야죠. 바이러스 테러범이에요. 정강훈 목사한 걸 그대로 돌려주셨네요. 바이러스로 테러당했다 그러는데. 바로 체포해야죠. 긴급 체포해야죠. 검찰이 할 일이죠. 이런 자들이
지금 도심을 활보하고 있고 사람들을 꼬드겨갖고 오히려 광복절 집회에 참석했다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말아라. 결국 정관용이와 그의 행동들은요. 국민을 생명을 담보로 이게 무슨 종교 집회입니까? 실제로 후곤날 문재인 거기서 네. 타야라 탄압해라. 어? 위치 추적 피하려고 그 지침에 보면 핸드폰 꺼느라고 돼 있잖아요. 작정을 하고 덤벼든 거고 요즘에 미래통합당 당명 모집하는데 사랑제일당 어떨까요? 이름 코로나 확진당 코로나당이나 아니 진짜 농담이 아니라 그렇게 사랑제일당이 좋으면 코당 코로나당이나 사랑제일당을 강추해드립니다. 제가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정광훈이가 어떻게 하다가 저 구구들에게 인지도가 올라가고 저 사람이 무슨 집회를 한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지 정광훈을 키워준 건 미래통합당이에요. 미래통합당은 정광훈과 사랑제일교회의 어떤 저런 행위들에 대해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어요. 정광훈이가 저렇게 대놓고 뭘 믿고 광화문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면서 저런 집회를 할 수 있는지 배우는 미래통합당이에요. 미래통합당의 국회의원들 그 자리에 많이 섰었잖아요. 이 책임은 미통당이 물어야 돼요. 미통당은 왜 입장을 발표하지 않습니까? 미래통합당 대변인 뭐 하는 자리예요? 정치적 집회에 정치인들이 참여해서 이게 무슨 종교 집회입니까? 우리 민주시민들은 이 책임은 미래통합당에게 물어야 돼요. 정광훈이가 저렇게 자신만만하게 뻔뻔하게 저런 행위들을 하는 거는 과거에 황교안이와 같이 손잡고 마이크 잡고 어? 총선 이기자 문재인 탄핵하자 거기서부터 시작한 거 아니에요? 누가 정광훈이를 저렇게 키워줬어요? 정치인들이에요. 그것도 미래통합당. 책임져야죠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미통당 정광훈과 떼어낼 수 없는 사이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댓글이나 검색어 미통당은 응답하라. 공범이에요. 미통당도 공범이다. 공범이죠. 당연히 그렇죠. 왜 선긋기를 합니까 미통당. 왜 선거 총선 전에는 당대표 선거 때는 지지자들이 필요하니까 이용해 먹고 이제 얘네들이 이렇게 극우적 행동을 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때 그때 선긋기 한다고 그게 됩니까? 미통당도 공범이다. 미통당도 공범이다. 저는 실시간 댓글 운동했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가셔서 미통당도 공범이다 라고 우리 9천 명, 만 명이 동시에 쓰면요. 1위에 올라가요. 저는 이런 실시간 댓글로 이건 촛불이죠. 정치적인 행위가 아니라 맞습니다. 예. 이게 우리의 촛불 혁명이에요. 다음에 들어가셔서 미통당도 공범이다. 정광훈을 구속하라. 이런 뉘앙스로 해주신다 그러면 우리의 촛불 집회는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미통당도 공범이다. 미통당도 공범이다. 공범당이라고 이름 괜찮죠. 공범당. 미통당도 공범이다. 다음에 여러분들 가서 정말로 한 번씩 치시면요. 실시간 올라가고 그러면 이게 우리가 민주시민들이 얘기해 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굉장히 화납니다. 분노합니다. 8월 15일 어떻게 보면 가장 기쁜 민족의 광복절날 아직도 대한민국의 토착애국가 있다라는 것을 인증하는 지금 21세기의 현실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많은 분들이 분노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